그 이제 항암 때문에 뭐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암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항암제가.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약이 안 되는데 한번 내성이 생기면은 이렇게 암세포는 다음 항암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들이 너무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항암을 하면은요, 참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은 암이 계속 듣지 않는 경우에 항암을 하게 되면 암은 계속 성장을 하고 대신 항암제에 암세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상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암 때문에 더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암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암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약이 없다라는 게 이제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해봤는데 이게 더 이상 암세포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항암제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제가 대개는 이제 그 항암제 잘안 듣는 암들이 뭐냐면 이제 그 재발 전이한 암들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안 듣는 건 아닌데 이제 뭐냐면 내성이 잘 생기는 거죠. 내성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암 중에서는 이그 뇌암. 뇌암은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걸 이제 BBB라 하는데 이 막을 이 항암제가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뇌 종양은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사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항암제가 이제 좀그잘안 듣는 이제 암이고 그리고 항암제에 저항을 하는 이제 암들이 보면은 간암이라든지 간암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 좀잘안 듣는 그런 암 중에 하나고 췌장암이나 그다음에 대장암 이런 암들이 보면은 항암제에 그 조금 잘안 듣는 암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좀 항암제 잘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바람이 제일 항암제는 잘 들어요. 원바람이 가장 발견했을 때맨 처음에 원바람만 있는 경우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발견해서 제일 순할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이 살아 있으면 암은 어떤 공격하는 것에서 이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켜서 깨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듣는 것은 일단 원바람이다. 원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좀잘 듣는 암들을 보자면은 뭐 폐암 중에서는 소세포암이 잘 듣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잘 듣는 경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혈병, 그렇죠.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되게 이 항암에 잘 듣는 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그뭐 항암제가 잘 듣고 안 듣고가 뭐 나이나 성별에 따른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나이나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빨리 성장하는 거잖아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항암제도 어떻게 보면 빨리 성장하면 할수록 잘 때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 오히려 항암제가 더잘 들을 수 있어요. 빨리 성장을 하니까 속도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암이 예보가 더안 좋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로만 보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가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럼 항암을 안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항암제 자체로 보자면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크니까 영향을 지금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항암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암제는 혈관을 타고 가서 암을 공격을 해요. 혈액순환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암도 공격력이 좋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좋을수록. 그래서 보면,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의 혈액순환은 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암제에 조금 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항암제에 더 들을 수 있는데, 네. 대신 젊은 사람 암세포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항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우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죠. 이제 항암을 하면은 이제 탈모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그 탈모가 되는데 모든 이제 항암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그대로 죽여버리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암제는 빨리 성장하는 세포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발도 상당히 빨리 자라잖아요. 그쵸. 뭐 한 달 만에 1cm씩 자라니까 네. 빨리 자라자.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모공세포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모공세포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머리를 잡고 있는 힘도 약해지잖아요. 그쵸.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표적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탈모 현상이 그렇게 잘 오지는 않아요. 대개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율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요. 모든 세포독성 항암제가 다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 환자라고 해서 다 이제 머리가 그렇게 이제 짧게 자르거나 뭐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항암을 받는 분들이 이제 호중구가 이제 감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호중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백혈구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항상 교수들이 호중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호중구가 떨어지면 항암을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에 대한 감염이 올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잘 떨어지고 호중구만 잘 떨어져요. 그건 왜냐? 호중구 수명이 짧아요. 네. 수명이 짧으니까 막 계속 금방 소모되고 또 만들고 해요. 그게 성장이 빠른 세포가 호중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에 또 호중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호중구는 보통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림프구들 있잖아요. 림프구. 림프구는 보통 수명이 짧으면 한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것들이었어요. 대개 우리가 면역하고 관계된 세포는 암 면역하고 관계된 것은 우리가 T림프구하고 NK세포 이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T림프구나 NK세포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암제 공격은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호중구는 공격을 잘 받는데 호중구가 네. 담당하는 것은 세균 담당이란 말이에요. 네. 호중구가 떨어져 버리면 세균 감염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암하다가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교수들이 호중구를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열이 38도 넘으면은 네. 예, 빨리 병원 오라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